완성 빈 세계의 무기고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런데 우린 유사시 어디서 도움받나? 안녕하세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가장 심각한 상황이 바로 포탄 부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포탄 소모량이 러시아는 2만에서 5만 발 정도이고 우크라이나는 하루 4천에서 7천 발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북한에서 다량의 재래식 포탄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5mm 포탄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가 하루 5천 발을 소모했을 때를 가정해보면 연 182만 5천 발을 소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은 현재까지 총 2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수량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하루 수만 발을 쏘아대는 러시아에 대응해서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1990년 냉전 종식 후 모두 군비를 축소하고 2차 대전 시부터 유지해왔던 군수품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량을 줄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포탄 공장도 대폭 줄여서 매일 소모되는 포탄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캐나다 포함 나토 31개국이 우크라이나 1개국에서 진행되는 전쟁의 포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어느 군사 강국도 자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에 소모될 탄약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사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개전 초 일정 기간 사용할 분량만 보유하고 있고 이후에는 동맹국 미군의 지원으로 전쟁을 지속 수행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개전 일주일분 혹은 한 달분 정도의 탄약만 보유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우방국의 무기고가 넉넉치 않음을 알게 된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수출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누가 그 많은 탄약과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자체 생산 능력이 연 100만 발 이상이고 유사시는 200만 발도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무기 탄약 생산 공장은 적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포탄을 생산하여 공급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북한 포병 화력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포탄 소요량은 우크라이나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란 점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3,000문 정도를 보유한 자주포만 기준으로 봐도 한 문당 하루 10발을 쏘면 하루 3만 발이고요. 하루 100발씩 쏜다면 하루 30만 발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견인포와 전차에서 소모되는 탄약을 감안한다면 개전 초 하루 수십만 발의 포탄이 필요할 것이란 점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포탄의 수량은 군사보안이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많아도 155mm 자주포탄의 경우 몇백만 발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내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군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것인데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86곳에 달했던 포탄 생산 공장이 지금은 단 5곳만 가동되고 있는데요.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소개를 했었지만 미국 포탄 생산 공장들이 설비도 누후화되어 있고 연간 생산량이 155mm의 경우 최대 생산량이 연간 100만 발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설비도 노후화되어 있고 숙련된 생산 인력도 부족해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바로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럽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소모하는 월 15만 발 수준의 탄약을 나토 31개국이 제대로 공급을 못해 대한민국에게 긴급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유사시 우리나라를 도와줄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안보, 국방 분야에서 확실한 강국으로 도약 중이고 세계 많은 나라가 인정하게 되었지만 정작 현 수준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유사시에는 충분한 탄약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유사시의 탄약 공장을 포함한 방산시설의 촘촘한 방공망을 구축해서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탄약과 군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국 등 유럽의 생산시설 확충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위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천수답의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대책이지 싶습니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러한 우방국들의 생산 여력과 유사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량의 파악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현재 재고량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전쟁 발발 등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 해외의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탄약 공장 설립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극 활용해서 기술 지원으로 탄약 공장을 설립하되 별도 약정으로 대한민국 유사시는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한이 있더라도
생산량을 전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외 공장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방산 협력국과 상호 군수 지원 협력 체결을 통해서 유사시는 탄약 등을 상호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는 탄약뿐만이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현지 공장이 추진되는 폴란드, 호주 그 외에 추가되는 현지 공장에도 대한민국 유사시에는 장비나 부품을 역수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방국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서방 진영 탄약 공장 중에 현 시점에서 생산량 1위라 할 수 있는 풍산이 있습니다. 특히 풍산은 탄약도 유명하지만 통상굴이라고 말하는 동제품 생산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회사로 동전의 금형을 찍기 전 상태인 소전을 전 세계 50% 넘게 공급하는 소전 생산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즉, 전 세계 동전 50%는 풍산의 소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도 탄약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세계적인 기술과 품질을 갖추고 있는 이들의 탄약 공장을 해외에 진출시켜서 외화도 벌고 갑자기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미국과 유럽의 대응에 협력국 안보에도 기여하고 대한민국 안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만 침공이나 예기치 않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좀 더 안전한 지역에 방산기업의 해외 공장을 두고 부족한 유류 저장시설을 바닷가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지을 게 아니라 이제는 유류와 전략물자 등을 일정량 비축해두는 해외기지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다른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전후 70년간 온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사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방산 생산 여력이 축소되어 우리나라의 방산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조들이 그토록 당부한 유비무환. 이제는 동맹국들에게 바라고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많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는 잠시 지나가는 오늘의 위치일 뿐이며 다가올 미래는 더 크고 강력한 대한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다 함께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